별따긴 원정대는 2022년 1월 서울에서 시작한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친환경 ESG 콘텐츠 기반 공연 빌드업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별을 딴다, 신인 발굴,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플러깅. 별따기와 플러깅을 합쳐 별따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컨셉은 내 안에 진짜 별을 찾아서 건강한 나와 지구를 위해 나를 발견해가는 즐거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스토리 컨셉으로 시작했다. 별따깅 원정대 1대 대장님은 뮤지컬 1세대 아티스트 남경읍 선생님이다. 남경읍 선생님은 1978년 서울시립 가무단 입단 이후 현재까지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제국을 이끌고 갈 신임 회장은 그동안 4,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키웠다. 남경읍 선생님이 발견한 많은 별들. 조승우, 오만석, 황정민, 오나라, 이건명, 홍광호, 소유진, 오이식, 김대명, 김호영 등등 많은 스타들이 있다. 시즌1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새로운 창작 뮤지컬 제작에 도전했다. 진심으로 내 안의 별을 찾아 떠나는 별따깅 원정대 1차 시즌을 마쳤다.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 중이다. 두 번째 시즌은 지역 창작자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로 활동 반경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첫 번째 지역은 목포이다. 본격적인 별따깅 원정대 목포의 시작을 준비 중이다. 별따깅 원정대 목포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목포 로컬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지역 스토리텔링 공연을 만들 계획이다. 다양한 목포 신인 아티스트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이야기. 그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본다. 첫 번째 곡은 길의 시작, 뉴스타트 뿌리, 기본. 올드스쿨 비트의 신비로운 시작을 표현하는 신디사이저 효과를 넣었다. 강력한 메시지를 암시할 수 있는 전자 기타 사운드로 멜로디를 표현했다. 시작의 의미를 담고자 목포 달성사 종소리, 아침을 여는 목포 수산시장 새벽소리, 항구를 출발하는 백고동 사운드로 포인트를 주었다. 도착했는가? 영상의 길의 시작을 암시하는 메타포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RC카를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자, 오늘은 길의 시작 뮤직비디오. 목포의 국도 1호선의 진짜 시작인 지역입니다. 길의 시작을 주로 왔습니다. 고고고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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